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해밀토니안 사이클의 해밀토니안 패스에 대한 것이고요. 정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어떤 토너먼트라는 것을 가지고 문제를 할 건데요. 토너먼트라는 것은 컴플리트 그래프에서 오리엔테이션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케이4라는 컴플리트 그래프가 있다면 버텍스가 4개고 엣지가 이렇게 6개가 있는데요. 각각의 엣지마다 방향을 우리가 줄 수가 어떻게 줄 겁니다. 뭐 이렇게 줬다고 해보죠. 아무렇게나. 그럼 이것을 하나의 토너먼트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KN이 있으면은 몇 개의 토너먼트가 있을까요? 엣지의 개수가 몇 개죠? N 추즈 2개가 되고 각각의 엣지를 이쪽 방향으로 줄 수도 있고 저쪽 방향으로도 줄수 있으니까 이에 N 추즈 2개만큼의 토너먼트가 있겠죠? KN에서는 버텍스가 N개인 경우에 그다음에 해밀토니언 패스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리그라고 하는 거는 모든 팀이 다 경기하는 걸 리그라고 하고, 토너먼트는 이렇게 월드컵에서 하는 것처럼 16강전부터 하는 것처럼 승자만 올라가는 걸 토너먼트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외국에서는 그 리그를 토너먼트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냥 토너먼트라고 하면 리그라고 이렇게 리그처럼 다 경기를 하는 거고, 뭐, 우리가 말하는 토너먼트에는 또 다른 용어가 있고요. 네. 그건 제가 조사를 해갖고 오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긴 그런데, 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토너먼트는 라운드 로빈 토너먼트라고 말을 하고요. 네. 그냥 토너먼트라고 하면 이렇게 리그를 해서 모든 팀들이 다 승패가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승패를 화살표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예, 용어가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해밀토니언 패스라는 거는, 여러분, 해밀토니언 사이클 아시죠? 그래프가 있을 때 모든 점들을 다 지나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거, 그건 사이클이고, 거기서 마지막 단계에만 빠진 거, 그러니까 모든 점들을 다 지나서 다시 처음 위치까지 갈 필요는 없는 거, 그걸 해밀토니언 패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버텍스가 4개다 그러면 뭐 이런 게 하나의 해밀토니안 패스가 되겠죠. 화살표 방향대로 따라가서 모든 점들을 다 지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거는 해밀토니안 사이클이 되는 거죠. 네.
해밀턴이안 패스에 대한 정리는 다음과 같은데요. 어떤 토너먼트가 존재한다. 앵기의 버텍스를 가지는 연속. 엔팩토리얼 나누기 2에 마이너스 1 해밀턴이안 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용어의 차이는 해밀턴이안 패스는 모든 점을 지나서 끝점에 다시 돌아갈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됐죠. 그러니까 포함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굳이 정확히 뭐 포함 관계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게 예측 개수도 다르고 뭐 하지만은 만약에 해밀토니안 사이클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해밀토니안 패스가 여러 개가 있겠죠. 뭐 이런 해밀토니안 패스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겠죠. 네. 해밀토니안 사이클이 있으면은 해밀토니안 패스가 있는데 해밀토니안 사이클이 안 된다 그래도 해밀토니안 패스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네. 한 번 지난 데나 다시 안 지나는 거. 네. 네. 글쎄요, 그것까지 저도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긴 한데요. 사실은 네, 그런 질문들이 되게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그게 정리가 있을 때 그냥 그 정리 증명하는 것보다 왜 이 정리가 중요하지? 라는 건데 나중에 다 내 내일 강의하는 정리 중에는 그 의미를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아니면은 그 연구 측면에서 그런 의미가 있어서 나온 정리도 있는데 뭐 이거는 글쎄요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굳이 만들어낸다면 그렇게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익스트리멀 컴비네토릭스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주어진 것들 중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모든 토너먼트가 있어요. 엄청 많은 아까 2의 n^2개만큼의 토너먼트 중에서 어떤 토너먼트는 해밀토니안 패스가 많을 거고 어떤 토너먼트는 해밀토니안 패스가 적을 겁니다. 그 중에 뭐 가장 많은 해밀토니안 패스를 가지는 그런 토너먼트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값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네, 뭘 쓰려고 하는 건 아니고 네, 그냥 순수 수학적인 질문이 되겠죠. 어떤 상황 속에서 제일 극한적인 값이 무엇이냐라는 것이고 만약에 그 값, 그 익스트리멀 값을 뭐 우리가 궁금해한다고 했을 때 이 정리가 있다면은 우리는 그 극한 값에 대한 극값에 대한 익스트리멀 밸류에 대한 로우 바운드를 주는 거죠. 이만큼의 해밀토니안 패스를 가지는 건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로우 바운드를 주는 거고 또 어퍼 바운드는 다른 방식으로 계산을 하고 그래서 대개는 그 어퍼 바운드하고 로우 바운드의 갭을 점점 줄이는 방식으로 그 극한 값에 대한 결과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이것도 해보시죠.
네, 시간 좀 드릴 테니까. 네. 네. 패스란 것을 아무렇게나 투자자들의 수령을 하면 팩토리아에게 네. 수령이고 그 중에 대략 저 2의 M말씀 승부 1만큼의 확률로 해밀턴의 패스가 된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M팩토리, 네,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 값을 볼때 그냥 이값 그러면은 사실 별 와닿지가 않잖아요. N팩토리얼 나누기 2의 N-1승. 이게 뭘 의미할까? 근데 사실은 그런 의미를 생각하는 게 중요한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가능한 그런 패스들은 N팩토리얼이잖아요. N팩토리얼 사실 중요한 건 N팩토리얼 개 중에 얼마의 레이시오가 해밀토니언 패스가 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 레이시오를 따져보면은 이거는 2의 N-1승분의 1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이고자 하는 거는 상당히 뭐 전체 중에 작은 수의 레이시오로 해밀토니언 패스가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서 증명을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더 정확하게 이것의 의미를 생각하려면 어퍼바운드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많은 경우에 혹은 그것의 상한이 얼마인가를 봐서 그 상한과 이것의 비를 생각해보면 아 이게 얼마나 좋은 결과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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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사실 프로바빌리스틱 메소드를 이해하면 익숙한 사람들이 이걸 보고 증명을 안 봅니다. 바로 보면은 네. N팩토리얼이고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 쭉 늘어놓으면은 그게 방향이 다 맞는 경우가 몇 개냐 세 보면은 이 N-1승계니까 나눠주면은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확률이 2분의 1의 N-1승이니까 뭐이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오겠구나 해서 바로 알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린 지금 아직 초보니까 네, 한번 예, 증명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거는 확률 공간을 잘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서 랜덤 베리어블을 잘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랜덤 베리어블을 잘 쪼개서 계산을 해보는 거죠. 익스펙테이션을. 네. 네,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랜덤 퍼뮤테이션, 아, 네, 랜덤 토너먼트를 정의를 하면 되겠죠. 이거는 어떻게 방향을 주냐면, 각각의 엣지마다 이렇게 방향을 주는 것과 이렇게 방향을 주는 것을 확률 2분의 1씩으로 주면 되겠죠? 네. 그렇게 주고, 이게 확률 공간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X라는 것을 랜덤 베리어블로 정의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정의할까요? 넘버 오브 해밀토니언 패스로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x를 이제 계산을 하는데 쪼개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근데 쪼개려면은 뭐가 필요하죠?
버텍스의 오더링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버텍스를 V1, V2, V3 해서 VN까지가 정해지면은 우리는 이 오더링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해밀토니언 패스를 생각하고요. 이게 실제로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를 볼 겁니다. 그렇죠? 이거를 그냥 버텍스 오더링이라고 간단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버텍스 오더링은 몇 개가 생기죠? n 팩토리얼 개가 생기겠죠? 그러면 xi라는 거는 각각의 버텍스 주어진 버텍스 오더링마다 그게 우리의 랜덤 토너먼트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확인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xi가 1이고 0인 경우를 생각할 거고요. 1이면은 어떻게 되냐면 어떤 경우 1이냐면 ith vertex ordering이 해밀토니언 패스를 주면 1이라고 하고 아닌 경우엔 0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x의 expectation은 우리 그동안 한 것 같이 xi의 expectation을 계산하면 되고요. i는 1부터 n factorial 개가 되겠고, 그러면은 e의 xi가 뭐가 되죠? e의 xi는 xi가 1일 확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ith ordering 이 버텍스 오더링이 해밀토니언 패스가 되는 경우인데, 그럼 각각의 화살표들이 다 우리가 갖고 있는 랜덤 퍼뮤테이션하고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각각의 하나하나 맞을 때마다 확률이 2분의 1씩이고 독립적이니까 확률은 2분의 1에 엣지의 개수가 몇 개죠? 버텍스보다 하나 작겠죠. n-1개고 그 다음에 n-factorial이 곱해지니까 우리는 이런 평균값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랜덤 퍼뮤테이션에서의 평균적인 해밀토니언 패스의 개수가 이만큼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결과를 알 수 있죠. 뭘 알 수 있을까요? 이 평균값보다 이상의 해밀토니언 패스를 갖는 그런 해밀토니언 토너먼트가 있다는 거 알 수 있고, 또 반대로는 이 하의 개수를 가지는 토너먼트가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 중에 우리가 여기 결과에서 쓰는 거는 적어두니까 이만큼의 이상을 갖는 것에 대해서 사용을 한 거죠. 그죠? 네. 근데 잘 이해해 보시면 이거를 앤모스트라고 바꿔도 참입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썼던 거하고 좀 차이는, 아까는 익스펙테이션이 1보다 작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어떤 존재성을 보인 거고요. 여기서는 평균값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평균값이 이만큼이니까 평균 이상의 것도 있고 평균 이하의 값을 가지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결론을 얻어내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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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만약에 예, 이런 것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있다라고만 말해주는 것이지 실제 어떻게 디자인을 한 컨스트럭트를 하느냐는 것은 전혀 말해주고 있지 않죠. 네. 네. 그러니까 확률론적 방법론의 약간 단점은 그겁니다. 장점은 뭐냐면 존재성을 실제로 컨스트럭트하지 않고 간단한 방법으로 알려준다는 게 장점이고요. 단점은 반대로 그게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뭐가 뭔지를 안 알려주는 거죠. 네.